안녕하세요. 해성가담의 100%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학원탑 PT 봉선생입니다. 오늘은 기초 구문독해 28-7 마지막입니다. 약두달 정도 제가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딱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딱두 개. 뭐냐? 첫 번째, 해석하는 규칙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반복 학습을 꾸준히 해준다. 자, 여러분들이 두 달간 또는 세 달간 이 책을 공부했을지라도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잊어먹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반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기초구문독해 심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던 우리가 기초구문에서 배웠던 것을 제가 심화로 만들어가지고, 심화는 좀 어려운 우리 중3 교과서나 아니면 고1, 거기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장 구조를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가지고, 기초구문독해에 나오는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장 또는 이틀에 또는 3일에 한 장씩 꾸준히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독해책 선정을 해갖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 시작합니다. 1-6 혼합 문제입니다. 시작합니다. Because he always smiles and shows respect to others, I love them. I love the man who always help. Keep ing 나왔죠, 여러분? Keep ing.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이. 항시 접속사는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가 항상 웃기 때문에, and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Respect, 존경을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Others, 다른 사람의, others는 대명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또는 사물을 항시 가리킵니다, 대명사는. 그래서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사랑합니다, 그 남자를. 관계 대명사 있죠? 항상 keep ing, 계속해서 도와주는 더 플러스 형사, 몇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분과 합니다. 자, 그 성의 관계 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그 성인. 자, go to bed, 잠자러 가는 일찍. may feel less요. less는 덜입니다. 느낄지도 모른다, 덜 피곤함을. and 그리고,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병렬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공부할지도 모른다. 예? may로 연결해야 됩니다. 더 잘. 3번 갑니다. you should begin. 너는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따뜻한 물을 가지고. but. 병렬 구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always finish가 동사단 말이야. 그럼 앞에 나오는 이 begin하고 똑같이. 너는 시작해야만 한다. 하지만 항상 끝내야만 한다. With cold water. 차가운 물로. 8번 갑니다. 아, 4번 갑니다. 자, to 명사로 시작했는데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우리가 to 명사로 시작할지, comma로, ing로 시작할 때 콤마의 유무를 체크해야 된다, 이제. 건강해지기 위하여 너는 마셔야만 한다. 우유를. 그리고 병렬입니다. 자, should로 병렬이 돼야 됩니다. 먹어야만 한다. both A and B잖아요. 과일 그리고 채소를. 관계대명사 있네요. which are very help, 매우 도움이 되는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관계대명사, 앞으로 계속 관계대명사 나온다고 했습니다. 5번 갑니다. 자, they may change. 그들은 바꿀지도 모릅니다. 어부는 항상 뒤에서부터 읍니다. 어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뭐뭐 중에서 읍. 그들의 핸드폰의 색깔을, 그리고 and put 둘지도 모릅니다. 스티커를 on it, 그것 위에. 자, can help. 자, 여러분, keep ing 있죠? keep ing요. 계속해서 뭐마다 keep 목적 ing는 유지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you can keep. 너는 계속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unless 뭐마하지 않는다면. you have something. 네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unless 접속사죠. 자, hold죠. 잡을. 명사 대 to 명사.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잡을 또는 잡을 수 있는. 7번 갑니다. keep 목적어 ing 유지시키다. 그의 책들은 유지시켰습니다. 그가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도록.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자, 대답해. 여러분, 뭐가 나왔어? 동사가 아닌 명사가 나왔으면 관계대명사예요. 우드는 위라고 100% 똑같다고 그랬죠. 100%, 100%요. 다시요. 어떤 것이냐? 도와줄 수백만의 사람들을. 8번으로 내려왔습니다. The company, 그 회사들. 자, 가로쳐야 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자, to it, 이거 to 명사죠. 동사가 아니죠. will keep, 이게 동사죠. 이까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keep ing 또 나왔죠? keep ing 무슨 뜻이다? 그렇죠. 무슨 뜻이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 자, 그 회사들은 노력하는, 벌려고 많은 돈을 계속해서 보낼 것이다. 너에게 사람 삼을 광고 이메일을 포담이 시간 동안 8주 동안. 9번 갑니다. The instructor, 그 선생님을 ask, 물었습니다. 사람, 그에게. 나 what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what이 이렇게요. 그럼 무엇일까, 그것일까? what? 앞에 나온 ask가 있으니까 무엇이잖아요. 무엇이? 을을이 아니죠.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무엇이죠? 만족시켰는지 그를 그렇게 아니. 단어 외우시고요. 자, 이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와 가지고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세워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즐깁니다. 여러분, 최기대명사 해석해야 돼. 동사 뒤에 나오는 최기대명사. 을룰로. 그들 자신을. 바이 ing 뭐 마음으로써, 인 ing 뭐말 때, 온 ing 하자마자. 자, 때림으로써. 다른 선수들을,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인 ing 나왔네? 들을 때, 그 뉴스를. 그 소녀는, 자,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다 그랬죠? 그 소녀, 나의 딸인, went out, 나갔습니다. without saying, 뭐뭐 없이죠. without saying a word. word는 단어 말. 한 단어, 한 말도 없이. 자, 온라인 이제 뭐뭐 하자마자. get 다음에 여러분 뭐 나왔습니까? 명사가 나왔죠? 사물이죠. 얻답니다. 얻자마자 용돈을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이런 낚시하러 가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go fishing요. 자, 쇼핑하러 가다. 그럼 go shopping. 이렇게 go ing 뭐뭐 하러 가다. 나는 쇼핑하러 왔습니다. 보러 텍스트북 교과서를 위하여. 자, 왓으로 시작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하루를 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것이죠, 것. 것. 내가 원하는 그녀로부터 not only a bottle of 돈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자, 5번 갑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그 소년 좋은 성적을 얻었던. 자, 쏘된 용법입니다. 여러분, 쏘된. 쏘듯이 떨어져서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해서 뭐뭐 하다. 행복을 느껴서 그는 잠잘 수가 없었다. Even at night. 심지어 밤에. 6번 갑니다. 관계대명사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 되겠죠. 그 학생들, PT 학원에 가는, 아우, 현명한 학생들이죠. PT 학원 다닌답니다. 해석은 깔끔하게 잘 되겠죠. 공부를 합니다. 영어를. 아, 쏘듯이 붙어 있네? 해석, 뭐뭐하기 위하여. 그들이 achieve, 성취하기 위하여. 좋은 영어 성적을. 7번 갑니다. 그 선생님, 관계대명사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걸어친다. 자, 그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뭇을, 우리에게 영어를. Things, 생각합니다. 대절 나왔습니다. 주어가 동사한다고. 대절 나왔죠? 동사 뒤에 대절 나왔죠? 주어가 동사한다고. 그들이 결코 친구가 될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8번 갑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뭘? 자, 동사 뒤에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 그죠? 우리는 배웠다. 우리가 소비해야만 한다고. 많은 시간을. spend 돈 시간 아니지. 뭐뭐 하면서, 암기하면서 많은 영어 단어를. 어떤 영어 단어냐? 매우 essential, 필수적. 9번입니다. 돈에 붙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뭔말 필요가 없다. 잘 암기가 안 된다라고 그랬죠, 학생들이. 자, you don't have to go out. 너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without 그물을 가지고, 그리고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새를. 병렬 구조죠. and 뒤에. have to catch.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it형 that. 일형 to 일형 that. 그죠?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짜 주어라고 그랬죠? 사실이다. 짧은 머리가 줄 거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위한. 11번도 똑같대요. it, 형, that. 거짓이다.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은. 키스가 결코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a cold. cold는 감기입니다. 감기를, 여러분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은 여러분이 알더라도, 꾸준히 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한번 써보도록 꼭 써보도록 하시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리고 심화편 책이 나올 예정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또는 이틀에 한 장씩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독해책을 선정을 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